조선시대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은 아버지 이식과 후처였던 어머니 춘천박씨 사이에서 칠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황이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세 무렵 숙부인 이우에게 논어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학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제자를 길러내는데 힘쓴 대학자였으나 그의 가정사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황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21살이 되는 해 동갑인 허씨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씨는 혼인 후 7년째 되는 해 둘째 아들을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인 허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나 그녀의 묘비명을 통해 보면 이황과 부인은 서로를 대할 때 손님처럼 경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평소 생활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금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들을 오래 보아온 사람들은 둘의 정이 매우 두터운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황은 부인과 사별한 후에도 장인과 장모를 극진히 모셨고 장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수시로 장모에게 편지를 올려 안부를 물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모는 집안의 중요한 일은 이황과 의논하며 말년까지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황은 아내 허씨의 3년상을 마치고 안동권씨, 권질의 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부인 권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권씨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권씨의 할아버지는 폐비 윤씨의 사약을 가지고 간 일로 갑자사화 때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듬해 그에게 사약이 내려져 사사되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결하였습니다. 권씨의 아버지 권질은 김유사와의 연루되어 신사무옥대 귀향을 가게 되고 권질의 아우는 국문 중에 매를 맞아 장살되었으며 그의 처는 관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어린 나이에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광경을 지켜보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그 후부터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영영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권주의 인물됨을 흠모해온 이황은 그의 아들 권질이 자신의 고향에서 귀향살이를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따금 방문하여 마음을 달래주곤 하였습니다. 권질이 귀향살이를 하면서 이황에게 정신이 혼미해진 딸을 맡길 사람은 자네밖에 없으니 거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황은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황은 재혼 후 3년째 되는 해 대과에 급제하였는데 벼슬을 재수받아 임지로 갈 때도 권씨를 늘 대동하였으며 항상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권씨 부인이 일상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여 이황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황은 아내의 행동에 노여움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이해를 구하며 항상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는 인품을 보였습니다. 이황은 아내 권씨를 위해서 직접 시장에 나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손수 사가지고 오기도 했으며 아내가 아프면 그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하며 밤을 샐 정도로 아끼고 다정하게 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황이 상갓집에 가기 위해 흰색 도포를 입으려 했는데 도포가 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도포를 기워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권씨 부인은 붉은 천을 덧대어 기웠는데 이황은 아무 말 없이 그 도포를 입고 상갓집에 갔습니다. 예법에 정통한 이황이 그 모습으로 상갓집에 오자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이 예법에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이황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를 준비하다가 권씨가 제사상 위에 있는 배 하나를 집어 치마 속에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황의 형수가 그녀를 질책하자 이황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조상님께서도 후손을 귀엽게 여기실 것이니 손자 며느리의 행동을 노여워하지 않을 거라며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이황이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권씨 부인은 배가 몹시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황은 아내를 위해 배를 가져다가 손수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율곡 이이의 제자들과 이황의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스승이 더 성현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끝에 두 스승님은 대학자인데 부부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문득 궁금증이 생겼고 그들은 스승들의 밤일 광경을 몰래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이이의 제자들은 스승님이 점잖으셔서 밤일 또한 점잖게 하신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점잖으시기로 이이에게 뒤지지 않을 거라 자신했었는데 전날 밤 그들은 예상 밖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보기 드문 채위로 천지간에 화합하여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듯 격렬하였기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이황의 제자들은 성현으로서 어찌 그렇게 격렬하게 일을 치르냐고 스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황은 밤에 남녀가 상열에 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을 굳이 피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음양이 화합하는 것이므로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율곡이 그리 점잖게 하니 분명 후사가 늦을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권씨 부인에게 이황에 대해 물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서방님은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낮퇴계, 밤퇴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권씨 부인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황 앞에서 내 인생 복이었다 못 볼 걸 다 봤는데 숨겨둔 복주머니 남복은 있었구나. 말도 뜻도 따뜻하고 가슴도 따뜻하네. 이런 하늘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네. 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대한 것처럼 이황은 부부관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집 밖에서 있었던 온갖 울분과 괴로움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살인문에서 마음을 정화한 뒤에 집안으로 들어서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이하명이라는 사람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끊이지 않자 이황은 부부금실의 중요함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일찍이 두 번 결혼했으나 한결같이 불행이 심하였고 그 사이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와 고뇌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참고 아내에게 잘해주며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 몇십 년간 애쓰며 노력했다는 회고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제자 이하명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또 손자 이한도가 혼인할 때도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니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황의 많은 사랑을 받은 권씨는 혼인 후 16년째 되는 해 출산 중 난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황의 전처소생 두 아들은 권씨 부인의 묘에서 심유살이를 하였고 이황 자신도 주변에 암자를 지어 1년 넘게 머물렀다고 합니다.